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뭐 타스코나 나일로고 제품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플레어 에이드랑 나일로고 블루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소개했을 때는 뭐 구냉매, 신냉매용이라 색깔을 다르게 써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 나일로고 블루는 R22, R410 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R410에 써도 된다는 건 32에도 써도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 플레어 에이드는 용량이 좀 커서 요즘에 요걸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요 두 개의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의 정체는 바로 POE 오일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발라놓으면은 이 찐득찐득함이 영원하게 가요. 얘네가 마르거나 굳지가 않는 성질의 오일이기 때문에 윤활작용도 하면서 어떤 체결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제품의 연결 부위, 배관 연결 부위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미리 발라놨는데 한번 더 바르는 시늉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한 방울 정도 짜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돌리고 팔도 비빔면? 자, 아무튼 이렇게 접촉 면에다가 발라주셔야 돼요. 이 자체의 이름은 나사산 실란트거든요. 그런다고 여기 나사산에 바르면, 이렇게 해서 나사산에 발라놓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체결을 좀 힘을 덜 들이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토크렌치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나사산에까지 발라놓으면 평소에 체결 토크대로 하고 딸깍 했는데 이미 오버토크가 적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플레어 작업 조인 부위에는 나사산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다른 부위에는 괜찮아요. 어떤 부분인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요 배관 안쪽에 접촉 부분에다가 발라주셔도 되고 요 부분에 발라주셔도 되고, 아무튼 잘 바른 다음에 체결을 하면은 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기스, 실금 이런 게 나 있어도 이 친구가 채워주면서 체결을 견고하게 해주니까 잘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써오신 분들이 이거 정말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잘 납득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많이 안 써봤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어떤 부분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나일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걸레나 물티슈 같은 건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칠해서 조금 튀어나와서 이렇게 묻으면 끈적끈적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실외기로. 자, 우리 이런 서비스 밸브의 캡 부분들은 이 안에 가스켓이 좀 잘못되면은 가스가 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많이 하는 게 뭐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놓고 이 부분에 뚜껑을 닫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국 영상을 보니까 나일로그를 발라놓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일로그를 발라놓은 서비스 밸브 캡인데 이렇게 돌릴 때 좀 뭔가 끈덕끈덕하니 좀 좋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만큼 또 윤활작용이 돼서 더 꽉 잠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끼로 요걸 좀 바르고 꽉 잠그면 안 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요런 접촉 부분이 또 있죠. 지금 이 동으로 된 주물들은 거의 두 개의 금속이 맞물리면서 실링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이 나일로그나 플레어 에이드를 요렇게 해서 발라놓고 작업을 하면은 훨씬 견고하게 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아피온의 코어 탈착 밸브인데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안에 있는 오링이 좀 잘 빠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싹끈해서 닦은 다음에 이 나일로그 한번 발라서 넣어놔 보십시오. 안 빠집니다, 잘. 아, 그리고 외국 영상 보면은 진공 작업에 사용하는 이제 아답터류들 있잖아요. 그 접촉면에도
요걸 바르고 고무링 가스켓들에도 요거를 좀 미리 발라 놓더라고요. 그러면은 부드럽게 체결이 되면서 실링이 되니까 여러분 고무가 왜 찢어지는지 다들 아시죠? 꽉 눌리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무슨 만능 물약처럼 이렇게 연결 부위에는 다 발라서 사용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걸 왜 써? 토크렌치 쓰면은 안 셀 텐데 했는데 그 또 제가 옛날에 한 400g 냉매 샜던 현장이 연결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었던 현장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발랐으면 안 샜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탁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 현장에서 이걸 쓰면서도 이걸 왜 쓰는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반신반의한 분들이 저처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또 이걸 제가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오늘 영상이 나온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품 정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토크렌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접촉면에만 발라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크렌치 사용하면서 이걸 사용하면 플레어가 찢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토크렌치 사용하면서 이거를 쓰지 않아도 플레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관의 티슈가 얇을 때 그렇습니다. 특히 저도 동접합 알배관 작업할 때 한번 찢어져 봤는데요. 대중 없이 돌리니까 진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각도가 안 좋아서 힘을 쓰기 안 좋을 때도 토크렌치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사실 토크렌치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손으로 끝까지 너트를 돌려놓고 몸기로 한 번, 두 번 정도. 아, 이거 이렇게 손으로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몸기를 가지고 와서 설치기사님들 가장 많이 쓰는 10인치 몸기로 보여드릴게요. 한 번, 두 번의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너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한 번 다시 빼서 넣고 또 한 번, 이 정도입니다. 끝까지 돌려놓고 이 정도 이상을 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토크렌치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딸깍 하는데 딸깍 안 해도 토크렌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두 번이면은 그만하셔야 된다는 거. 배관의 티슈가 얇거나 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걸릴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무시하고 걸릴 때까지 나는 돌려야 돼 하고 돌리다 보면은 이제 찢어지고 터지는 거죠. 그 부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이 POE 오일인데 이게 냉매 누설 탐지기에 그러면 반응을 할까요? 이 제품은 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설 현장에서 플레어 에이드나 나일로그가 묻어있는 상태에서도 탐지기가 오탐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거를 발라놨다고 해서 울리면 그거는 냉매가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탐지기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요 부분에 노랗게 상당히 많이 묻어있죠. 제 손에다가 이렇게 많이 묻혔는데 이 상태로 지금 탐지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보면 소리가 삐삐삐삐삐삐 하면은 이제 이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걸 돌리면서 찐득찐득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찍어주시는 분이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몸기로 살짝 조아놨는데 자 이제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그거를 돌려보면 알아요. 어때요? 뭔가 좀 잡아주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지금 고개를 흔드시면 안 되고 자, 찐득찐득합니다. 자, 찐득찐득.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어때요? 찐득찐득. 아, 이제 말로만 하고 고개는 안 흔드는 거야? 제가 넓게 잡았으니까 느낌을 말해주세요. 찐득찐득합니다.
너 스스로 표현을 해볼 수 없겠니? 어? 이게 못 올릴 때 이런 느낌이 나더라? 뭔가 좀 점액질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그래서 나사산에 넉넉히 발라놓으면은 빈틈을 채워주면서 체결을 견고하게 하니까 그래서 안 새는 거래요. 자 이제 이거 잡아주세요. 마무리 할게요. 미용 영상 유튜브 영상 올라온 것 중에 나일로그는 록타이트처럼 굳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속설이 있대요. 워낙에 이게 많이 이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안 쓰는 분들 중에 이게 굳을까봐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굳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굳어서 뚜껑 안 열리면은 드릴로 뚫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근데 전혀 그런 물질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먹지 마십시오.